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상황은요, 메시지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메시지를 남기는 건, 그쵸? 여러분이 뭔가 통화를 해야 되거나 얘기를 해야 할 대상이 부재를 했었을 때, 그때 이제 메모를 남기거나 메시지를 남기는 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회의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가 왔다 갔나 봐요. 제 직장 동료가 대신 메시지를 받아주었어요.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이 메시지를 남기다 라는 거, 그 남기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바로 leave라는 동사를 씁니다. leave라는 동사, 떠나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의미가 바로 leave는요, 남기다 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chunk인 leave a message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메시지를 남기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메시지를 남깁니다 라는 어순 구조를 기본으로 얘기를 해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는, 누구에게 이제 누가 부재를 썼을 때, 그쵸? 다른 대상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화를 하고자 하는, 연락을 취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이제 메시지를 남길 때는요, leave a message for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대상에게 메시지를 일단 대신 남길 때는요, with 대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오프닝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해 드리면은 이게 너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늘의 핵심인 leave a message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고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Can I talk to 누구? 제가 누구랑 좀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He's not available. She's not available.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안 계시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제가 메시지 좀 남길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Can I?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Can I 동사예요. 그럼 핵심은? 그렇죠? Can I leave a message?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러면 메모 좀 남길 수 있을까요? 메시지 좀 남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통화해야 될 대상이 부재했었을 때, 그럼 제가 메시지 하나만 남겨도 될까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I leave a message?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이번엔 거꾸로 상대방이, 이제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안 계시는데요, 그러면 메시지를 남기는 걸 원하세요? 라고 한번 되물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메시지를 남기시길 원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땐 Do you want to?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Do you want to? 동사입니다. 핵심 동사는 바로 leave a message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Do you want to leave a message? 라고 얘기를 하면, 혹시 그럼 메모를 좀 남기시기를 원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문장이 끝나도 돼요. 그런데 오프닝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여러분이 통화를 해야 될 그 대상까지 명확하게 표현할 때는요, 전치사 for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캇에게 전할 메시지를 좀 남기시길 원하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leave a message for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want to leave a message for Scott?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Scott 없는데 그럼 Scott한테 전할 메시지를 좀 이제 남기시길 원하세요? 라고까지도 한번 물어봤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 메시지 남기면 담당자가 전화를 다시 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메시지를 만약에 남기신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If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f you leave a message 라고 얘기를 하면, 메시지 남기면은요, 담당자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The person in charge, 이게 바로 담당자라는 표현이에요. Will call you back. 이게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다. Call 대상 back. 이렇게 응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 이제 메시지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f you leave a message, the person in charge will call you back. 이라고까지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Leave의 과거는 바로 left입니다. 그래서 I left a message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대상에게 메시지를 남겼을 때 두 가지의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대상에게 이제 메시지를 남길 때는 전치사 with을 쓰고 여러분이 통화를 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 얘기를 할 땐 방금 배웠었던 for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번엔 당신의 직원에게 일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땐 전치사 with 넣어주시면 돼요. 살짝 복잡합니다. 그쵸? 두 번, 세 번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 left a message with your coworker. 일단은 당신의 직원에게 일단 전해달라고 일단 메시지를 남겼어요. 뭘 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쵸? 이메일 좀 확인해달라고 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to 동사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check my email까지 넣어서 그래서 I left a message with your coworker. 일단 당신의 직원한테 전달해달라고 남겼어요. 뭐를? To check my email. 확인해달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left a message with your coworker to check my email. 이라고. 이번엔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이에요. 누가 이 메시지를 남겼죠? 라고 얘기를 할 땐 who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who left this message? 라고 얘기를 하면 어? 이 메시지를 누가 남긴 거예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o left this message? 라고까지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 어떤 대상이 특히 여러분이 부재했을 때 혹은 여러분이 통화하고자 하는 대상이 부재했을 때 쓸 수 있는 leave a message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극 한번 가보도록 하죠. 방금 어떤 분이 찾아오셨었어요. 누구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책상에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고마워요.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의 이제 부재했었을 때 어떤 사람이 딱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Someone came in looking for you just now. 아, 방금까지 누가 이제 당신을 좀 찾고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Who was it?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셔야 되겠죠.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어요. I'm not sure. 그런데요. 그분이 메시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떤 대상이 메시지를 남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어떤 대상이 left a message. 근데 그녀일 경우에는 she left a message. 그일 경우에는 he left a message.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어떤 위치에 남겼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전치사 on 많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on your desk. 라고 얘기를 하면은 데스크에 남기는 거고 on your voicemail 이라고 얘기를 하면 음성사서함에 남겼다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thank you I'll take a look at it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고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부재 시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메시지를 남기다 leave a message로 표현해주세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